이번 프로젝트는 인프라 코딩이에요. 근데 인프라가 뭐냐라고 하는 거죠. 무엇을 두고 우리가 인프라라고 얘기를 하죠? 인프라스트럭처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뭔지, 이걸 코딩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한 3분에 걸쳐서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현재 교통 인프라라고 하면은 인프라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인프라에 대한 정의부터 먼저 내리죠. 인프라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사회 또는 국가죠. 또는 및 국가의 근간, 이 뼈대라고 해야 되나요? 뼈대가 된다고 할까요? 그래서 국가나 사회가 동작하기 위해 필수적인 기능, 그죠? 필수적인 기능들 중그 유사성에 따라 일련의 그룹으로 분류한 대상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의료 인프라가 있고 교육 인프라가 있고 정부 인프라, 정부라 그러면은 행정, 사법, 입법이죠 등이 있고, 그리고 물류 인프라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교통과 물류도 있고, 그리고 에너지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것도 있고, 주부도 있고, 식생활도 필요하고, 그죠? 그리고 산업 인프라도 필요하고 등등등을 우리가 인프라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회나 국가가 동작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재화와 용역을 생산하기 위한 일련의 정형화된 패턴, 그걸 우리가 인프라라고 지칭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지금 교통물류 인프라는 뭐냐는 거죠. 인프라는 어떻게 정형화되어 있느냐는 거죠. 정형화된 패턴이라고 한다면 일단 자동차가 있어야 돼. 자동차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뭐가 있어야 되죠? 도로가 있어야 됩니다. 신호체계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뭐 자동차 번호판 같은 것도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주유소도 있어야겠죠. 기름을 넣어야 되니까. 그리고 고장났을 때 정비해야 되는 정비소가 있어야 되고, 차량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어야 되고, 그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차량을 운전할 운전자가 있어야 되죠. 자, 이러한 것들이 교통물류 인프라를 구성하는 제반 요소이고, 이러한 것들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동돼요. 유기적으로 연동되죠. 연동되어 일련의 어떤 사회적 가치를 생산하게 되죠. 그죠? 이게 교통물류 인프라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이 사회 전체의 총생산에 공헌하는 그런 형태예요. 물론 다른 인프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료나 뭐 교육이나 정부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인프라로 코딩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교통물류 인프라 를 코딩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제목이 우리 프로젝트가 국가 교통물류 인프라 혹은 시뮬레이션이라고 표현했죠. 그렇다면은 요거는 이게 프로젝트가 지향하는 바가 어떤 의미냐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새로운 형태의 교통물류 인프라를 구성한다는 말입니다. 새로운 교통물류 인프라를 구축하고 그것을 이제 시뮬레이션으로 평가해 보겠다는 건데, 그럼 이것이 기존에 있는 인프라와 뭐가 다르냐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있는 자동차라든가 등등등 이 운전자라고 하는 이 인프라가 여기서는 어떻게 바뀌는지, 우리가 코딩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는 건데, 일단 자동차부터 간단하게 얘기하면 자동차는 기존의 차량들의 크기나 혹은 가격을 현저히 줄이는 5분의 1, 크기는 2분의 1이고, 가격 혹은 생산단가죠. 생산단가는 5분의 1 이하로 줄이게 됩니다. 왜냐니까 자율주행 자동차의 경우에는 지금은 자율주행 자동차가 기존 자동차보다 비쌉니다만은 대량 생산을 하게 되면은 기존 자동차보다도 훨씬 저렴하게 생산이 가능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는 따로 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도로 같은 경우도 기존 도로를 그대로 활용하죠. 이건 별로 변하는 게 없습니다. 기존 도로를 활용. 그리고 번호판은 없습니다. 없죠. 제거. 달라지는 지점이에요. 새로운 인프라가 되면은 새로운 인프라, 우리가 구성하는 새로운 인프라에서 달라지는 지점이에요. 에서 달라지는 다른 점. 그렇죠? 그리고 신호체계도 없습니다. 이것도 없으세요. 신호등 같은 게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 번호판 없고 주유소도 필요 없어요. 주유소도 사라지게 됩니다. 왜냐니까 자체 충전이죠. 구체적으로 뭐 테슬라 같은 경우 그런 경우입니다. 테슬라도 자체 충전 가능해요. 테슬라 사이버트럭이죠. 사이버트럭 같은 스타일을 지금 우리 염두에 두고 있으니까 주유소가 필요하지 않죠. 전기도 자체적으로 태양광 발전으로 조달하거나 혹은 주차하고 있는 동안에 주차 중에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요? 풍력 발전이라든가 솔라와 윈드 터빈을 같이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윈드 터빈 하기가 좋죠. 그래서 굳이 주차 주유소나 충전소 같은 게 필요하지 않다는 거죠. 충전소가 불필요하고 그리고 전기소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기소도 기존의 전기소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전기 차량 자체의 전기 체제가 기존 내연기관 차량과는 달라요. 그래서 새로운 형태의 전기소, 전기 공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구성이 되는 거고 차량 생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산도 기존의 자동차는 어떻게 되나요? 대량 생산이고 그리고 기존 차량 생산입니다. 대량 생산이고 그리고 굉장히 복잡 다양한 약 5만 가지 이상의 다양한 부품과 프로세스들의 조합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은 좀 알아요. 제가 이전에 좀 비슷한 데서 일을 좀 했으니까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바뀌느냐 하니까 단순한 굉장히 단순한 어떤 조립 라인인데 비교적 지금의 테슬라의 기가 팩토리라 그래요. 기가 팩토리 중에서도 사이버트럭용 팩토리가 따로 있어요. 사이버트럭용 요 라인과 유사하게 구성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조립 라인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그런 식으로 바뀌게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운전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운전자도 지금 사람이 운전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필요 없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새로운 인프라를 코딩한다는 것은 기존의 이러한 체제로 구성되고 있는 교통물류 인프라를 전혀 새로운 형태의 인프라로 바꾸는 거예요. 바꾸는 것이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니까 결과적으로 시뮬레이션 하려고 하는 부분을 얘기를 하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지금은 사람들과 교통 뭐 운전자와 교통경찰과 그리고 교통행정 뭐 시청과 도청이죠. 시청의 도청의 교통 관련 부서, 그죠? 관련 부서와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뭐 도로 유지는 그대로 유지가 될 것이고 또 정비 관련되는 인력들, 그죠?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이 운전자로 하면은 자가용 운전자와 영업용, 그죠? 영업용 이렇게 구성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인프라가 차량들의 자율적인 네트워크로 전환된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사람의 개입 없이 차량들의 자율적인 네트워크. 그래야 1만 대의 차량이라 그러면은 1만 대 차량들이 각자 자기들이 알아서 일하고 알아서 쉬고 알아서 정비하고 알아서 에너지를 충전하는 그런 형태로 구성을 하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사람의 개입이 전혀 없을 수는 없죠. 프로그래머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같은 시스템 개발자들이라든가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기존의 자동차와 관련된 이런 인력들은 전혀 없이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자율주행 차량이 아니라 우리가 이름 자체가 자율주행 차량을 코딩하는 것이 아니라 자율 교통 물류 인프라를 코딩하는 거예요. 자율 주행 교통 물류 인프라를 코딩하는 것이고 이 자율 교통 물류 인프라를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가 자율 주행 차량인 거죠.